진짜로. 범인이 누군지 보려고 가도 볼 수가 없어. 한 번 목격을 못 해보니까. 들었지? 들었지? 응. 가게집이 되다 보니까 산장이다 보니까 일찍도 오시거든 사람 손님들도. 그럼 그 손님들이 와서 우리 집 와서 놓고 하고 저 손님으로 올 때 와지 안 하는 거 착 놓고 비슷하게 들리죠. 여기 아까처럼 그 밑에가 들으셨잖아요 소리. 그 위치 바로 거기가 바로 여기거든요. 막 이런 식으로 두드린 소리 노크 소리가 들리거든요. 뒤쪽에 보면 무덤들이 좀 있어요. 귀신도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. 콩을 내가 간혹 저 위에서 봐. 보여. 여기서 보면은. 보는데, 와가지고 저놈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울 때는 꿈에도 생각 못했지, 우리는.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오다가 어떤 수컷이 단골 수컷이 있는 거야. 근데 꿈은 그걸 가만 둘 수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접근하니까 그놈도 또 쫓아오는 거야. 폼력도 찍으려니까 그게 걔도 찍고 제가 머리가 이제 그 좋지 않으니까 에? 자기 모습이라고 절대 모르잖아요. 자인식을 못하는 개체들에 있어서 거울이라는 건 정말 스트레스의 대상이에요. 거울 속에 비친 적이거든요. 그러니까 아예 그 스트레스 안 받게 하려면 거울을 덮어주거나 글로 못 가게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 같습니다. 나타나니까 시원섭섭하다 야. 좋은 데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고 한때는 귀신인 줄 알고 의심도 많이 했는데 이제 꽁인 줄 알아보니까 마음도 후련하고 좋네.